안녕하세요. 우와! 한 시간에 한혜수입니다. 요즘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며 가을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높고 푸른 하늘에 흘러가는 뭉게 구름대와 단풍으로 단장하는 나뭇잎들을 보며 야외 활동하기에 진짜 좋은 계절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이렇게 멋진 10월 중순, 코로나만 잡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두 달간 연속 2,000명대를 윗돌았다, 밑돌았다를 반복하고 있으니 사람들과의 교제나 취미생활, 그리고 여행 등에 제약이 많아 마음껏 가을을 누릴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네요. 도대체 어떻게 생활들을 하고 있기에 대량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에 지난 9월 말 열흘간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사는 아들을 만나고 왔어요. 작년 여름에 방문할 계획이었었는데 미루고 또 미루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했음을 큰 무기 삼아 다녀왔죠. 혼자 사는 아들, 필요하다 싶은 살림살이 사서 넣어주고 구석구석 손이 안 간 곳 닦아내고 한 끼라도 집밥을 먹이고 싶어 한국에서보다 더 밥을 지어 먹다 왔네요. 열흘간 생활하며 있었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우선 공항 분위기부터 시작할게요. 여행객이 정말 많이 줄어든 인천공항 터미널은 한산하다 못해 썰렁했습니다. 티켓팅 할 때나 출국 심사할 때도 줄을 설 필요가 전혀 없었죠. 소수의 여행객이 기웃거리며 면세점을 돌고 있었지만 매장 안에는 거의 손님들이 없었고요. 사람들의 대화보다는 발걸음 소리가 더 들리는 것 같아 적막함을 자아내고 있었죠. 비행기는 한열에 세 개의 좌석이 한 묶음씩 세 묶음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3분의 1 정도의 탑승 인원으로 저와 저희 딸은 세 개의 의자를 각자 독차지할 수 있어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며 편안하게 10시간의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도착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또한 이용객들이 적어 입국 심사 시 대6줄의 심사대 중 제가 섰던 줄에서 7, 8명 정도 기다리니 바로 제 차례가 되었네요. 코로나 전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던 것에 비하면 모든 순서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2년 만에 만난 아들은 통화를 자주 해서인지 어제 보고 또 본 듯 반가우면서도 친근했어요. 아들이 사는 실리콘밸리 지역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방역을 잘하는 주 중에 하나라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듯 합니다. 모든 상가와 백화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필수로 마스크를 써야만 입장 가능하고 다들 규칙을 잘 따라주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걱정스러웠던 것은 쓰고 다니는 마스크 대부분이 치위생사들이 쓰는 얇은 마스크 혹은 천으로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쓰는 마스크로 코로나 방지 목적보다는 볼일 보기 위해 혹은 쇼핑하고 외식하기 위해 쓰고 있는 듯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발열 체크하는 곳이 드물죠. QR코드를 찍거나 전화번호를 남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손세정제는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나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여러 개가 놓여 있지 않고 어떤 곳은 세정제가 떨어졌는데 갈아놓질 않는 곳도 덜어 있었어요. 식사하는데 인원수 제한은 물론 없었습니다. 올해 초반에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인원수도 제한하고 식당도 실외에서만 섭취 가능했었는데 백신 접종 이후 모든 상업시설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음식점들과 쇼핑몰은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았고, 저 있는 동안 딸은 작은 콘서트홀에서 하는 음악회를 다녀오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의 아들은 머른5라는 밴드의 대형 콘서트를 다녀왔으니, 미국은 벌써 위드 코로나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했죠. 학생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아직 재택근무를 풀지 않고 있으니 그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예전에 식구들과 함께 6년 동안 살았던 지역이라 제가 살던 집을 가보았습니다. 앞에 잔디가 있고 뒷마당에 정원이 있던 50년 넘은 예쁜 2층 집이었는데요. 5년 만에 다시 와보니 앞마당은 잡초가 삐죽 나와 있고 지붕은 낡고 바란 모습에 집도 나와 같이 나이 들어갔음에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하루 아들과 딸이 휴가를 내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인 나파밸리를 다녀왔어요. 집에서 3시간 정도 차를 몰아 북쪽 세크라멘토를 지나면 광활한 포도밭이 나오는데요. 450여 개의 와이너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와인으로는요. 켄달 잭슨, 로버트 몬다비, 베링거, 스털링, 더콘, 샤토 몬텔리나, 루이스 마르티니 등이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포도주를 만드는 곳인데요.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를 보관하거나 포도주를 만들어 숙성하는 동굴 또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아무 시간이나 들어가 구경하고 시음할 수 있는 대중적인 와이너리들이 대부분이고 아주 적은 양의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소수의 와이너리도 있는데 이런 곳은 적어도 한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만 방문할 수 있는 곳들이라 합니다. 와이너리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에 정말 멋지게 꾸민 곳이 많아요. 실내는 물론 야외 정원도 잘 꾸며 놓았죠. 저희는 딸이 예약해둔 두 곳의 와이너리를 방문했는데요. 먼저 샤토 몬텔리나라는 고즈넉한 작은 성을 방문했습니다. 나파밸리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곳으로 제일 유명한 곳중한 곳이죠. 1976년 미국은 와인 부심이 강한 프랑스에 블라인드 테스팅을 제안했었고 프랑스의 네노라 하는 와인들을 제치고 화이트 와인 부분에서 샤토 몬텔리나 1973년산이 당당히 1등을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합니다. 미국 와인의 명성을 높여준 곳에서 와인 테이스팅을 하게 되어 신이 났었죠. 두 쌍의 백인 부부와 저희 세 식구, 그리고 가이드, 이렇게 8명이 고풍스러운 방에 들어가 화이트 와인 한 잔과 생산 연도가 각각 다른 5잔의
레드 와인이 든 잔들을 앞에 놓고 와이너리 역사와 전통, 그리고 여섯 잔의 와인이 생산되었을 때의 기후 변화들을 들으며 한 잔씩 음미하고 비교하며 테이스팅을 해보았어요. 같은 땅인데도 연도별에 따라 향과 맛이 전혀 다른 와인들을 견과류, 스낵류와 함께 먹고 마시니 한 시간 반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맛은 어땠냐고요? 다 개성 강한 향과 맛을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깊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었고 향은 맡을수록 그윽하고 자꾸 맡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이스팅을 끝내고 와인 제조 방법이 설명된 액자들과 와인 사진들이 걸린 멋진 통로를 지나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와인바를 구경하고 밖으로 나오니 상당히 많은 양의 머루와 같이 작은 포도알의 작은 포도송이들이 새벽 이슬을 머금고 싱싱함을 뽐내며 생산시설로 옮겨지고 있었죠. 두 번째 방문지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루이스 마르티니 와이너리라는 현대적인 모던함과 세련됨으로 꾸며진 곳인데요.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곳이라 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화이트 와인 한 잔과 레드 와인 다섯 잔을 준비해 주었어요. 나파 밸리의 각각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들을 준비하여 땅의 토질의 특성을 들으며 맛을 보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해의 와인들인데 정말 향과 맛이 다 달랐어요. 마시다 보니 먼저 방문한 샤토 몬텔리나 와인이 얼마나 고급 와인이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곳의 와인은 맛과 향이 다소 자극적이고 강하단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확연히 질이 떨어졌다는 건 아니고요. 먼저 방문한 곳의 와인이 정말 좋았다는 거죠. 설명해준 가이드가 20대 초반 백인 젊은이였는데 우리가 한국인이라 말하니 오징어 게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캐릭터들도 개성 있고 내용이 중독성 있어 계속 보게 되며 특히 도시락과 뽑기가 너무 신기하고 맛있게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죽이마자 한참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며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K문화가 미국의 작은 도시에 사는 젊은 백인 청년이 열광을 할 정도로 알려졌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죠. 또 한 가지 신기한 건 11월 말과 12월 초 BTS가 LA에서 공연한다는데 전석이 매진이 되어 표를 구하지 못해 난리였다는 겁니다. 간단한 음식과 와인을 다 마시고 멋지게 꾸며진 야외 정원에서 캘리포니아의 따스하럽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내 남은 와인까지 마시느라 애쓴 아들이 잠깐 조는 동안 저와 딸은 붉어진 얼굴을 식혀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명해져 미국 전역에 체인점이 생기고 있는 커피와 햄버거가 있어요. 바로 필스 커피와 인앤아웃 햄버거이죠. 저는 특히 인앤아웃 햄버거를 좋아하는데요. 도착한 날 바로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소고기 패티와 야채도 신선하지만 소스가 맛있었고 특히 생감자로 갓 튀긴 감자튀김이 압권입니다. 다음 날은 물론 커피를 마시러 갔죠. 얼음과 함께 생 민트잎을 가득 넣은
아이스커피를 한 모금 빨면 민트향 가득한 진한 커피 맛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처럼 중독성이 있는 커피란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는 아익스라는 샌드위치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점점 유명해지고 있더라고요. 서브웨이 샌드위치 아시죠? 그 서브웨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맛으로 빵이 더 고급지고 소스가 달짝하면서도 특이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언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젊은이들이 즐겨 찾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데려가준 제법 유명하다는 해산물 요리집과 스테이크 하우스, 그리고 딤섬집에서 맛 호강과 눈 호강을 하고 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버린 열흘을 보내고 딸과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께서 딸과 아들이 같은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발걸음도 가볍게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하며 방송 마칠게요. BTS가 부르는 마지막 곡입니다. 소우주. 지금까지 기술의 이정필, 진행의 한일수였습니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밤,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마, 어떤 빛은 방화. 사람들의 부피들 모두 소중한 나나. 어두운 밤, 외로운 밤, 별처럼 다 오른 빛나. 사라지지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하찮은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Oh.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면 꿈을 꿔. I got you. 지극 같은 만들 수. 서로 여분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울. 가질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Oh, oh, oh.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 the world 75가지의 밤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걸 저 어둠과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에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극 같은 밤들 속 서로 가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일자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 너 가득한 바람 이곳에서 We shine it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멈춰 I got you 지옥 같은 밤 뒤서 yeah. Shine, dream, smile Oh, let it light up the